1994년 중국 산샤댐 착공식에 리펑 총리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건설 과정에서 수많은 잡음과 부실 공사 논란으로 인하여 2006년 5월 20일 후베이성 이창시 현장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물론이고 산샤 공정건설위원회 주임을 겸하고 있던 원자바오 총리나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산샤댐의 붕괴에 대한 우려와 책임을 지기가 싫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2020년부터 본격화된 자연재해로 2020년 여름 산샤댐 붕괴설이 제기되었으며 그 이듬해인 2021년까지 2년 동안 그말 많았던 중국 산샤댐의 붕괴 공포는 다행히 산샤댐이 잘 견디어주면서 2020년 기후변화로 시작된 2년간의 산샤댐 붕괴 위기는 그 고비를 넘기는가 하였으나 2022년 이민년 5월 11일 광동성 폭우를 시작으로 하여 7월 4일 월요일 현재까지 중국의 폭우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61년 만에 대홍수 대폭우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중국 정부에서도 긴장을 하였으나 피해가 너무 커지자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홍수 피해에 대하여 침묵을 하면서 방송 매체들에서는 중국 홍수와 폭우 그리고 태풍 관련 정보를 보도하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올해도 또다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작년 허난성 정저우에서의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숫자를 감추던 모습과 똑같아 보입니다. 중국 폭우가 뭐 그리 심각하다고 자꾸 이야기하냐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잘 이해를 못하셔서 그런 것입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얼마 전에 일본의 오키나와에 왔을 때그 피해를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오키나와에 잠시 며칠간 내린 폭우에 그 많은 피해가 일본에 발생을 했는데, 일본보다 자연재해, 특히 산사태 등의 토사재해와 홍수에 대한 사회적 인프라 시스템이 구축이 안된 중국에 5월 11일부터 두 달째 오키나와에 내린 비의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집중호우가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 남부, 특히 산샤댐 근처에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해는 작년보다 이미 훨씬 클 것임은 자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있는 그대로 중국 정부에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 더 많은 폭우와 이번에 3호 태풍 차박까지 오면서 피해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남부로 내려가자니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으니 참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일 것은 뭐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현재 5월 11일부터 중국에 쏟아지고 있는 폭우와 3호 태풍 차바에 의한 피해를 예측해 보면 중국의 젖줄 양쯔강 주변으로 홍수가 번지고 있을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물의 도시라 불리던 이 양쯔강 인근 산샤댐 옆에 이창시, 그리고 서쪽으로 광시 장족 자치구부터 쓰촨, 꾸이저우, 후난, 장시, 안후이까지 중국 남부가 물바다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중국 정부에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산샤댐 건설을 계획하실 때에 그 계획표에
기후 변화도 염두에 두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이 기후 변화로 인한 이상 기후 현상으로 중국 남부 전체가 물바다가 되고 산샤 댐에 큰 부담을 주는 상황을 고려하셨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건대는 분명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은 미국조차도 깊이 있게 안 했던 시절인데, 하물며 중국이 기후변화까지 고려하면서 산샤댐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중국 국가 발전, 이 산업화에 더 역량을 더 강하게 할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지도 못했던 기후 변화로 2020년부터 산샤댐이 붕괴 위험에 3년째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이신지요? 그저 산샤댐이 과거에 안전하게 잘 설계되고 완공되었다는 반복적인 말보다 기후 변화에 맞추어서 어떻게 산샤댐을 지켜낼지를 그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유언비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는 법까지 만들면서 유언비어를 함부로 말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까지 통과시키셨는데 이 중국인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무서워서 중국 정부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이상기후현상으로 매년 더욱 강력한 폭우와 태풍이 중국을 강타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산샤댐과 진사강의 댐들을 지켜내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지금 중국 정부에서 생각하시는 것은 산샤댐의 이 배수량을 늘려서 물을 뽑아내는 것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샤댐이 방류를 늘리게 되면은 그 양쯔강 하류에서의 홍수 가능성이 더 커진단 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